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을 할까요? 할까요? 명령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명령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부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해도 될 일을 뭐예요? 너 좀 해. 그리고 보고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재미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명령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온통 구약 성경을 보면 명령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뭔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분은 우리 보고 명령을 해서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명령을 왜 할까? 그렇죠? 네.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제 이 제가 요즘 성경을 쭉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되게 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한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이거 완전입니다. 온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뭐예요? 완전, the perfect. perfect, 완전이라고 번역하기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적당히 온전이라고 좀 중립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자, 너희도 완전하라. 누구처럼? 하늘에 계신 완전이라고 번역한 그러므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처럼 완전하래. 이게 누구 말,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면 이것을 명령으로 보면 이거는 고민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이거는 명령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지 보고 이건희 씨처럼 되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네. 그보다 더 힘들어. 그렇죠? 거지는 혹시 이건희 씨처럼 될
수도 있긴 있어요. 뭐 확률은 뭐 무지무지하게 적지만 그럴 수도 왜 어떻게 되면 돼요? 1000억짜리 복권 당첨되면 1000억 가지고는 안 되겠죠. 몇 조가 돼야 되니까. 자, 이거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 같이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아니 비교를 누구하고 자꾸 비교를 해? 하나님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 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네,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걸 교만이라고 그래. 네. 그런 거를 뭐라 그래. 그런 거는, 그게 뭐냐 하면, 쥐새끼 보고 사자같이 되라. 그러면 지 새끼가 뭐예요? 예, 열심히 노력해서 사자가 돼보겠습니다.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사자 새끼인 줄 알아. 아시겠죠? 네. 그럼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말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으실 때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너무나 터무니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봐야 손수.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이거는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나도 완전해져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이, 아담 자손들 중에는 노아라는 사람도 있고, 예,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고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슨 우상, 무슨 신, 무슨 신을 만들어놓고 다 거기 가서 뭐예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들은 철저히 어떤 신이요? 다 조건적입니다. 즉,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때가 되었다. 그게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인간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인간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인간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각 인간에게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앞에 가서 이런 건 신이 아니야. 자, 내가 있다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거를 우상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나님 쓸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에는 온갖 신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무슨 전쟁의 신, 사랑의 신, 질투의 신, 뭐 네, 돈 신, 막 각종 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신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모여 착 갖다 바치고 제사를 잘 지내고 그렇게 돈신한테 가서 그렇게 잘하면 돈신이 나를 돈 많이 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모든 신들이 전부 세속화돼버렸어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신은 아무도 찾질 않아. 그저 모든 인간들이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생명의 본질은 무엇이라?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아브라함 큰아들이 예,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무를 베었다. 그 나무를 깎았다. 그래서 색칠을 하고 해가지고 원가 뭐 6천 원밖에 안 들었다. 그런데 그걸 얼마에 팔아? 600만 원에 팔아.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 왜? 그게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나 그 아들 아브라함이나 참 웃겨 안 웃겨?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각해. 그래서 집 제일 좋은 방에다 모셔놓고 거기다 그러고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 얼마나 잘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너 나한테 너 돈 잘 벌잖아. 나한테 돈 좀 안 갖다 주면 우상 만드는 일을 뭐요? 다른 사람한테 맡길 거라. 또 막 갖다 퍼매겠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볼 때,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이 다 웃겨, 안 웃겨? 그 웃기는 것이, 이거 정말 웃긴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병원에서 특히 암 치료하는 거 보면 이거는 웃겨도 심각하게 웃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세상의 면역력을
파괴해가면서 암 치료한다. 환자들이 조금만 깨나면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큰일 날 얘기라고.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우상을 그렇게 팔아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웃겨도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거 도저히 뭐요?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벤츠를 동창회 타고 갔던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날 벤츠를 탁 타고 그 제일 좋은 자리를 탁 잡아가지고 그 겨울밤 추운데 거기서 다음 동창이 와가지고 내 차를 볼 때까지 거기에 죽치고 앉아있는데 웃겼어 안 웃겼어? 웃겨. 웃겨. 참. 이제 그런 짓은 좀 이제 그만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는 그 일, 우상을 만드는 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예요? 너 아브라함한테 웃기지 않냐? 그럴 때, 맞아. 내가 하는 일은 진짜 웃기는 일이야. 이거를 인정한 사람. 그래가지고요, 이거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 돈 잘 버는 사업체를 관두고 남한테 넘기고 어떻게 이사 가기로 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마요. 준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밤에 밤하늘을 보니까, 여러분, 이 밤, 요즘 현대인들은 밤하늘이 어떻게 생긴지 우리 몰라요. 왜 몰라요? 미세먼지가 꽉 껴서 밤하늘은 누구 세상인데? 별 세상이야. 우리 현대인들은 밤하늘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별 하나, 둘, 셋, 넷 하다 끝나.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저 미세먼지 저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밤이 돼서 하늘을 오려다보면 누구든지 이야, 저것들이 다 뭘까? 저게 별인데 저거를 누가 다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은 자연히 뭐예요? 하게 돼 있어.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차차 속삭이는 거예요. 즉 뭐에 눈을 뜨게 해 주시는 분이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보고, 자,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너는 너 이름이 창대해지고 모든 사람이 네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명령이요, 약속이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왜? 아브라함 지체주로는 이렇게 될 도리가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 부르냐면, 여러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언약. 영어로 covenant. 언약. 아브라함으로서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로는 이렇게 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하거든. 내가 너로 땅을 준다. 여러분, 요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왜 그렇게 맨날 전쟁을 해요? 맨날 싸웁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는 땅이 누구 땅이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구약 성경식으로 하면 블레셋 사람들 땅이에요. 블레셋이란 말은 팔레스타인을 우리 옛날 한국식으로 말하면 블레셋. 실제로는 팔레스타인.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땅 주인들이었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팔레스타인하고는 저 멀리 떨어진 이라크에서 살다가 요즘 말하면 터키에서 이사 와서 살다가 그리고 멀리 있는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너한테 준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땅 주인은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이야. 근데 네 땅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됐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켰어요. 아브라함 혼자 실력으로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희한한 이런 약속을 하시는 분이야. 약속이야. 약속. 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약속. 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집트가 세계 최강국이었어. 뭐 때문에 이집트로 가게 돼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집트에 할 수 없이 걸로 가서 걸로 이민을 간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게 됐어. 그래 돼가지고 거기서 노예가 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에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이었다면 430년이라면 몇 대까지? 약 11대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민족은 없어요. 11세대.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고고고조도 할아버지고 정 철저히 노예 노예. 그러니 그 십몇대를 십몇대 조상들 때로부터 계속 노예 생활을 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민족보다 뭐예요? 질, 요즘 말해서 하발이들이야. 완전 하발. 완전 무식꾼들이고, 노예한테 누가 교육을 시켜요? 그렇죠? 이거는 험하기 짝이 없는 일. 아시겠죠? 그런 민족이었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험하게 제일 핫바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다린 거요? 왜? 왜 기다린 거요? 그래서 제일 핫바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시켰어요. 그때 한 인구가 한 12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응? 120만 되는 그런 노예들을 아무도 어떤 인간도 이집트라는 세계 최강국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누가 개입을 해야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거를 이루어냈어요? 120만 명의 노예가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돼서 세상에 총 한 방 안 쏘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바리로 만든 이유가 뭐가?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최악의 최하바리들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증명하기 위해서야.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알아. 그 이집트가 저렇게 강국이 된 것도 저 120만 명의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노예들이 있으니까 큰 노동력.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동력을 포기해야 해. 못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결국은 바로 왕이 손들은 거야. 그런 거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다 본 거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라는 신은, 이 신은 대단한 신이구나. 그 바로 최강국 바로의 손아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 더 대단한 건 뭐예요? 저 최저 하바리를 뭐예요?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해방시켜서 돌보아 주신다는 그거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핫발이라도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신들은 여러분을 핫발이로 보고 포기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가지고,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처음으로 십계명이라는 법을 줘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법은 여러분 고차원적인 법이라 해야 되겠소? 낮은 차원의 법이라 해야 되겠소? 그렇죠. 이 애들은 교육 수준도 너무 낮고 그 특히 도덕 수준이 너무 낮아. 뭐 남이 안 볼 때 남의 물건 훔치는 그건 뭐요? 그건 뭐 일상적인 얘기야. 아시겠죠? 그럼 그래서 십계명이란 걸 탁 읽어보면요, 요즘 사람한테는 줄 수 없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턱 이제 입소하셨어 어저께.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앞에 탁 서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열흘 동안 2부 세미나를 하는 동안 꼭 지키셔야 할 계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옆방 사람 시끄럽다고 죽이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말지. 그 얼마나 모욕적이요.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게 모욕적이 아니었다고요. 사람 죽이지 마라. 그 다음에 뭐요? 옆방 여자는 보지 마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마.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이 열 받겠소, 안 받겠소? 십계명이라는 건 그런 법이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준 것만 봐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뭐요? 저질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이제 쉽게. 그래서 그 십계명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코미디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십계명을 언제 계명이라고 불러요? 옛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네. 본래부터 그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 해야 돼. 그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뭐요? 자비로워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수준에 맞추어서 수준을 어떻게 팍 낮추어서 준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 옛 계명보다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그랬죠. 새 계명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 하는 사람이 도둑질 할 리가 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는 십계명 같은 거 없어도 뭐예요? 없어도 훨씬 더 차원 높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가슴 속에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저 차원의 그런 계명들이 꼭 있어야 될 뭐요? 이유가 없어졌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십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게? 그거를. 그런 옛날 그 계명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네? 갈라디아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자,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너희는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을 받지 않느냐. 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전한 무엇으로? 초등학문. 그러니까 그때 저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초등이란 말. 영어로는 elementary, element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초급 단계에 있는, 시작 단계에 있는, 너무도 아직도 뭐 시작 단계니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히 불완전한 그런 법을. 근데 왜 그런 초등학문, 아직도 유치하고, 그런, 이거, 여기 보면, 약하고 천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좀 보면, 여기도 약하고 천한 거거든요. 표준 세번 여기 보면,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느님, 나 남의 거 절대 안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늘나라 갈 자격 있지요. 이거는 유치해 안 해? 저 사람 안 죽였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치한 차원이 점점 발전하면 어떻게 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단계를 어떻게 차원을 점점 하늘 차원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끝에 가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결국 제일 끝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고 사랑하라는 그 계명하고 사람 죽이지 마, 알겠어? 하는 것만, 이게 하늘과 뭐예요? 땅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도 아직도 계명을 지켜라, 뭐 하라. 이런 말은 말이 안 되고 그런 거는 다 뭐예요? 초등학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누가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초등학문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 백만이 넘는 그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구원했어요. 구원했어.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착해서 구원한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구해 구원했게? 네? 그렇죠. 하나님 그 누구한테 약속한 약속? 아브라함한테.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조상에게 뭐 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을 인도하셔 그 땅을 너희들에게 뭐예요? 줬다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 완전 저질들이었다. 아무리 저질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어? 너와 너의 뭐요?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 큰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겠다라고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 수가 없어 그런 일을 그렇죠 그 일을 이루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왜 이루어냈어요?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걱정하실 필요가 뭐예요? 없어. 여러분은 뭐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옛날부터 언제부터? 장세 전부터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응, 야 이거 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도 하 뭐라고요 하 하빨이들이고 저질들이고 하나님도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뭐예요? 기도할 줄도 몰랐어. 그리고 맨날 뭐야 저것들끼리 싸우고 훔치고 막 얼마나 사람 죽이고 훔치고 남의 여자 건드리고 그랬나 그랬던지 하나님이 그런 계명을 다 줘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조건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천국 가려면 뭔가를 하나님 명령에 뭐예요? 복종해야지. 제 말을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잘못 받아들이면 사람이 더 엉망이 됩니다. 아, 그래? 아, 그 대박이네, 그거. 하나님은 약속 지킨다며? 그럼 나는 뭐야, 박사님 말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럼? 그거는, 뭐를 진짜 느끼지 못한 사람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리고 그게 감사하고 기쁜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결국 그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가 돼버려? 싸가지 없는 얌체가 돼버린다. 그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뭐요? 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리 그 하류가 되고, 예? 그 수준이 그렇게 낮게 될지라도 그 사람들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어떻게 구원해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된 나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 돼야 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이라도 착했더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착했으니까 구원했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주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요? 오해할까봐. 하나도 안 착할 때 무조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우상신들은 전부 뭐요? 조건적이야. 그 조건적인 신보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은 이처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구원해내시고 세계 최강국 바로의 왕을 꺾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해방시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뭘까? 바로로 하여금 그 애굽의 왕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조건적 하나님인가를 뭐요? 알고 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노예를 사용해서 온 세계를 뭐예요? 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해가지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분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를 해야 될 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조건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조건적으로 변질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또 오신 거예요.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 약속은 어떤 하나님, 어떤 약속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자, 여호와에게 여호와께서 네 조상에게 무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이거는 약속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맹세합니다. 내가 맹세한다, 상구야. 이러한 언약, 약속, 또는 뭐예요? 맹세. 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뭐라고? 맹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무엇으로 변질시켰다고? 이 언약이요, 약속이요, 맹세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언약, 약속, 맹세가
아니고 이것은 뭐다?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약. 계약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맹세할 때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뭐예요? 없는 거를 맹세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붙지 않고 일방적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내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해가는 거 봐가면서 내가 마음에 들면 해줄 거고 이런 것이 뭐예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이란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맹세, 약속을 계약으로 변질시켜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제1호가 뭐예요? 성경에 본 제일 첫 명령이 뭐예요? 예? 제일 첫 명령이 뭐냐면 빛이 있으랍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누가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 온 우주에 빛이 있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럼 빛이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명령하고 자기가 수행하는 것을 뭐라 불러요? 그거를 맹세라고 부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빛이 있도록 하고 말 거야. 그 일방적이야. 그 명령을 수행할 피조물이 없어. 맞아요, 맞아요. 응? 여러분, 그 갈릴리 그 언덕에 5,000명이 모였어요. 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파. 그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 그래. 무슨 재주로? 제자들은 못 먹여요. 그러나 결국 누가 먹였어요? 예수님이 먹였어요. 그렇죠? 어떤 아이가 떡 다섯 개. 떡 다섯 개야.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여라 라는 말은 결국 뭐였어요? 내가 먹여주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갓난 아기를 낳은 엄마가 젖 먹어라 아기야 젖 먹어라 라는 그것은 명령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결국 무엇이다?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안에서는 명령과 약속이 같은 거요.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랑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명령과 약속이 구분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령을 해도 그거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아주 꼭 마음에 드는 고아를 만나서 아무도 이 고아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 내가 너무너무 얘를 불쌍하고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그 고아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게? 너는 나처럼 의사가 되고 그래서 뉴스타트를 앞으로 꼭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뉴스타트 후계자로 삼겠다는 약속이죠.
사랑 안에서는 명령과 약속이 구분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말이니까. 사랑으로 하는 명령은 그것은 약속입니다. 명령하고 사랑하고 합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를 꼭 뉴스타트 의사로 만들겠다.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너희들을 틀림없이 내 맹세고 내 아들을 피 흘리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라는 약속에 의하여 우리는 그 약속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이행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네? 믿어드리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되면 네. 여러분이 싸가지 없는 얌체가 돼서 방종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뭐요? 선택이야. 그러나 그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진리다. 우리 안 선생 하나님 하나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 암 없어졌다 이제. 그리고 나는 너를 나의 아들이 되도록 이미 나는 해놨다. 그것은 내가 맹세한 대로 너를 내 아들이 되게 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술 먹으러 갑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를 알아야 돼. 많은 교인들은 이렇게 그러면 이상구 박사 말대로 하면 뭐 아무 때나 살아도 되겠네. 그 사람들은 이 기쁨과 그런 무조건적으로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몰라. 모르니까 그 감사와 기쁨에 넘치면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 따라갈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러면 다 뭐 방종하고 뭐 지 마음대로 살고 구원을 진짜 구원을 받아본 일이 경험이 없어. 왜? 처음부터 안 믿으니까. 처음부터 무선적으로 생각하니까.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조건적으로. 뭐 때문에 조건적이 돼버렸어? 하나님은 다 조사해가지고 정말 완전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살펴보고 그때 가서 결정한다니까. 믿을 수가? 그런 말은 예, 무조건적으로 일단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일단 구원부터 주시고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잠깐 보고 갑시다. 보고 끝나죠. 자, 제가 하나님이 언제 그걸 결정했다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린 지금 흠이 많아요, 안 많아요? 흠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이거를 흠 없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흠 없이 하려면, 흠 없이 다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흠 없이 만들려면, 자기의 아들로 어떻게 해? 삼아야 돼. 자기 아들이고, 딴 데 가서 놀고 있는데, 가서 촥, 어? 마귀하고 놀고 있는 놈한테 가서, 네가 완전해지면 내가 하늘나라 데리고 갈게. 이건 아니다, 이 말이다. 그래가지고는, 조폭하고 놀고 있는 아들이 완전해질 수가 뭐예요? 없어. 완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다 구원해.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차를 너무 좋아해. 근데 어디 가다가 보니까, 완전히 망가진 고물차가 있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요 차를 자기가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들면, 자기가 뭐요? 요 차를 근사하게 고칠 수, 뭐요?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차 얼마요? 얼마요? 그랬더니, 시가로, 10만 원도 안 쳐줄 것으로, 1,000만 원 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게? 1,000만 원 내고, 그 고물 단지를 샀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 차가 됐잖아.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1장 4절.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뭐예요? 그 고물차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뭐요? 하셨다. 그러니까 일단 구원해서 내 소유가 되게 뭐요?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야? 수리를 잘 해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가 흠이 없어지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하면 그건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야. 이제 그 같은 말이 여기도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요? 불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미, 뭐요? 믿는 사람은 들어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나 저는 누구 소유가 된 거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됐다. 하시니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죽을 때까지는 아직도 이 사단이 활동하는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잠시 동안 우리가 숨질 때까지 고생해요, 안 해요? 고생합니다.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뭐요? 친히가 뭐요? 하나님이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뭐요? 견고케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케 되었고 굳게 되었고 강하고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견고하고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야 거꾸로 그렇죠. 철저히 뭐예요? 성경은 아무리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무선적이요. 철저히 무선적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뭐라 불러요? 예?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은 명령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뭐예요?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알면 여러분이 이제는 이거를 모르면 십계명 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약속인 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변화되어 갈 수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렇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생명을 받는 것이고 생명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유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도 모자라서 내가 꼭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시고 그리고 그 맹세를 꼭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저녁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고 맹세하시는 분인 줄을 모르고 우리는 그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자꾸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 그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맹세를 무시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것도 무시해버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는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 바로 모든 명령이 다 약속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으로 이 약속이 점점 우리가 고맙고 너무나 기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매 순간마다 사단과의 투쟁에서 정말 승리하고 또 혹시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다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